네, 안녕하세요. 집수리 달인이고요. 뭘 만들 거냐? 다른 건 아니고, 근데 우리 고압세척 노즐 테스트할 때 투명관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. 왜냐면 노즐이 잘 회전을 하고 있는지, 아니면 물의 분사 각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투명 아크릴관이라든가 PVC관을 이용해서 이제 배관 안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, 지금 뭐 PVC 배관, 투명 PVC 배관도 구할 수가 없고, 아크릴 배관은 또 가격도 비싼데다가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, 집에 예전에 제가 이제 사용하고 남은 렉산이 있어요. 렉산. 이 렉산은 뭐 투명이면 더 좋았을 건데, 아무튼 이 렉산을 이 배관만 일반 지금 PVC 배관에다가 딱 확인할 정도만 요 정도만 이렇게 따가지고 요 안에다가 놓고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회전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요거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때 우리 그 기름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 보이잖아요. 그 기름 색깔하고 투명관. 그걸 보고 생각한 거예요. 예. 폭은 한요 정도로만 해줄 거고요. 예. 길게도 아니고. 잘 보이진 않네. 그냥 잘라도록 하겠습니다. 안에다가 말아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.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리벳으로 고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나머지 배관들은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. 아이고.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얘를 여기서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여기서 넣어버릴 겁니다. 여기서 말아가지고. 말릴까 모르겠다. 깨지지 않네. 제 생각에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얘를 좀 묶어가지고 밴딩을 한 다음에 조금만 들어오면 되네. 안 되는 게 어딨어. 안 되는 게 어딨어. 안 되는 게. 응? 안 되는 게 있어. 이제 모양 잡아. 눌러준 상태에서, 아니면 얘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괜찮습니까? 예. 비싸게 아크릴 배관이라던가 이제 리벳을 찔 건데, 리벳의 규격은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타공을 해주면 돼요. 예. 가장 굵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4.8짜리이기 때문에. 그리고 보시면 여기 리벳건도 요거에 맞는 걸로 해야 돼요. 이 규격에 맞는 걸로.
넣어보면 됩니다. 넣어보면. 예, 이게 넣어보면, 예, 이게 가장 큰 거죠. 아,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. 자, 일단은 양쪽에, 왼쪽에, 안쪽에 두 개씩 고정을 해주고, 예. 한 다음에, 요거를 이렇게 박아줘요. 안에까지. 잘 안 들어가죠. 그러면 옷자리로 뚫어져야 되는 얘기야. 별로. 빡빡한 게 더 좋긴 한데, 안 들어가니까. 자, 뚫어주고, 얘를 넣습니다. 들어가죠. 그러면, 요거는 전동 그건데, 이건 아마 안 될 거예요.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. 되려나 안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고장났던 걸로 알았는데, 제가 고장난 걸로 알았는데 고장났어요. 고장났는지 어쩌는지 한번 되나 안 되나. 오, 되네요. 하고 쭉 빼고. 오. 오, 되네. 오케이. 아, 그러면 먼저 지금 움직이지 않게 하나 박았으니까 일단 하나를 박아요. 대각으로. 박아주고 어디였냐. 자, 이번에 수동으로 보여드릴게요. 아까 자동으로 보여드린 거고 수동으로. 수동으로 리벳건 갖다가 딱 물립니다. 그리고 한번 당겨주고 두 번. 아, 끊어지죠. 이렇게 해서 고정했습니다. 네, 이거 만든 거 한번 이제 제대로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집 앞마당에서 앞마당에서 한번 돌려볼게요. 뒤로 물 튀지 말라고 트랩으로 해놨고. 잘 보이네. 예. 잘 보입니다. 예. 잘 보여. 실리콘 발라야겠다. 잘 보입니다. 잘 보여. 로토드리를, ENG 로토드리, ENG 로토드리를, 물량값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. 좀 전에. 물량값을 좀 맞춰봤어요. 지금 현재 300바가 나오는데, 일단 물 나가는 걸 좀 보고. 수진영. 전방 가보겠습니다. 그냥 아장나네. 300바 로또 드릴. 그냥 화장나버리네. 와, 다시. 로토드리. 사실, 전에 이 로토드리를 저희 이제 작은 펌프에는 거의, 이거 제가 안 썼습니다. 솔직히 안 맞아가지고. 그냥 뭐 완전히 뭐, 이건 뭐 추진력도 없고, 전방도 뭐 뚫지도 못하고, 그래서
구입만 했지 쓰지도 못하는 노즐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펌프도 바꾸긴 했지만 물량을 얼마든지 바꾸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추진력도 하나도 안 죽잖아요. 물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오히려 전에 후방을 물량을 다 썼을 때에도 그렇게 추진력이 좋지도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좋아. 예, 네, 지금 보세요. 지금 뚫는 거. 자, 뚫는 거 한번 보세요. 추진력도 있다면 추진력. 일단 현재 300바입니다. 300바. 제가 8. 저는 참고로 저는 83에 이 노즐까지 저는 로스 값이 없습니다. 저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로스 값이 전혀 없어요. 압력이 안 걸립니다. 이 호수, 83 호수는.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. 300바가. 자, 가보겠습니다. 추진력. 자, 전망 갑니다. 끝납니다. 예. 그냥 끝나버립니다. 예. 보시다시피. 예, 로토 드립. 전방. 그냥 아작을 냅니다. 예. 굿.